과학기술대중화의 천병 역할을 해온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새 이사장을 맞이했습니다. 물리학자 출신 서은경 신임 이사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민이 과학을 한층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지난 반세기 과학문화 창달과 창의인재 육성을 위해 매진해온 한국과학창의재단. 26번째로 취임한 서은경 신임 이사장의 취임 일성은 국민과의 소통이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과학기술인 뿐만 아니라 누구나 혁신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만큼 과학을 주제로 한 대중과의 소통이 한층 중요해졌다고 서 이사장은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어렵고 딱딱하게 여겨지는 과학을 온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참여하고 즐기는 기회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말은 국민들이 좀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또 보다 더 쉽게 접근을 해야지 되는 것이고 그런 역할을 중간에서 담당을 하면서 국민과 이 과학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한국과학창의재단의 본연의 임무고 또 가장 중요한 그러한 사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과학창의재단 개편 10년을 맞아 재단의 역할과 책무를 재정립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과학기술의 가치가 문화를 넘어 일자리 창출 등 과학문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끌겠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정말 참여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그냥 단순한 일회성 체험이 아니고 그것이 내 생활과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나는 일종의 다 발명자고 또한 벤처 창업가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그런 플랫폼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서 이사장은 또 재단이 시행하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창의력을 중시하는 융합교육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통학자 출신의 서 이사장은 전북대 교수와 한국물리학회 부회장,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로써 창의재단은 지난해 말 전임 박태현 이사장이 중도 사퇴한 뒤 5개월째 이어진 리더십 공백 상황을 끝내게 됐습니다. 흐트러진 조직을 일신하고 새로운 반세기를 준비하는 과제를 신임 이사장이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